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배그릅니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3월 2일 우크라이나에서 들려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일어난 시민들의 저항운동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때까지 취합한 자료에 의하면 우크라이나인들이 들고 일어난 사례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 영상들을 전부 다 취합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곳곳에서 저항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저항운동은 러시아군의 진격을 막고 있습니다. 마르키스 데 라파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를 위한 투쟁은 시민의 신성한 권리이자 없어서는 안 될 의무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들어오는 소식을 정리해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